선생님이 이제 인턴 윤두준이라고 하고 좀 더 소개해. 아 네. 원팟 안녕하십니까 원팟 선수입니다. 저희가 다 팔아야 되는 거죠. 박씨랑 김밥을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어쩌면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을지도. 네 삼촌한테 다시 와주기로 약속할게요. 아무래도 이게 가방으로 쓰기에 적절하죠. 도시락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빵이봐. 이게 얼마더라?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부장님 죄송합니다. 아 제가 늦었습니다. 팀장님 뭐 하시느라 늦으신 거예요? 어제 야근하다가 늦어가지고 오늘 씻고 오느라 좀. 아니 그 저기 밑에 샤워실이랑 이거 숙직실 다 있는데 거기 왔다가 샤워실에서 샴푸를 하려고 했는데 샴푸가 다 떨어져가지고 집에서 얼른 씻고 온다는 게 이제 또 지하철이 또 막혀가지고 또 이게 지하철이 막혔구나. 지하철이 막힙니까? 말 나온 김에 샴푸랑 뭐 비품을 좀 신청을 하지. 저희 그 샤워실 비품 좀 신청하려고 하는데 샴푸는 나처럼 제일 잘 나가야지. 야 맞습니다. 예, 그 요즘에 그 제일 잘 나가는 샴푸 있죠. 탈모에 좋으면서 두피에 좋은 기능성 샴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부장님은 샤워 뭐 순서가 따로 루틴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약간 차례대로 내려오는 스타일. 머리 감고 머리 헹구고 세수 이 몸. 아 먼저 양치를 먼저 합니다. 아. 양치를 가장 먼저 하지 않으면 양치라서 양치를 하는구만. 야, 부장님, 아 오늘도 빵빵 터지십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아유 부장님 오늘 무리차와 다르게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는 숙여서 머리를 감습니다. 이렇게 숙이시면 이렇게 숙이시면. 아니 이 팀장 손 높네. 아니 내가 팀장이구나. 회장님 전화. 부장님 빨리 받아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부장님. 아니 뭐 전화? 저 같은 그 인턴이 통라인 통라인. 아 네 완판 상사 인턴 윤두준입니다. 아 예 5분 있다가 거래처. 5분? 아 네 다 알고 계신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만수무강하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이구 오셨다. 어 아이고 우리 관계자분.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진짜, 벌써 진짜. 야 이거 잘하셨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한번 저희가 예. 힐링포스. 어우 이게 근데 근세만 왔는데도 향기가 이렇게 좋습니다 부장님. 아 진짜 좋다. 아 이거 숲이네 숲이야 이거 포레스트네. 스케일러 샴푸 세럼. 요 세 가지만 있으면은 따로 이렇게 전문 샵을 가실 필요가 없어요. 아 이거를 지금 알았네. 지금 완판 상사에서 다 완판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저희는 뭐 맞습니다. 어떤 제품이든 다. 아 막 믿고 맡겨주시면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정확한 명칭은 힐링포스 엑스폴리에이터 부분 각질이나 피부가 닳은 거를 관리해주는 스케일러 제품이라고 있습니다. 실리콘 무첨가에 탈모 증상 완화 기능성 힐링포스 캠페인 세럼. 머리를 잘 말리신 뒤에 머리를 깊게 이렇게 풀어주시면서 자극받은 부위가 진정이네. 진정? 그럼 이제 응급 기간 동안에 확산 파락했다는 거고. 우와! 와! 와! 세럼을 만약에 같이 하시게 되면 탈모 같이. 아니 그거 남습니까 이거? 세금을 다 같이 무첨. 와. 거의 거절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씩 사고 시작하면 안 됩니까? 진짜 일주일을 있지. 정말 노려야겠어. 체크를 좀 해놓고 저도 좀 사야겠어요. 완판 상사에서 이걸 또 완판 시켜드리면 되는 건가요? 혹시 이제 이런 제품들이나 이런 건 혹시? 자 오늘은 네, 일단 내려놓으시죠. 네. 예. 오늘은 이 라인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아유. 이게 사실 라인이 한 가지 라인이어서 이게 세럼이냐 스케일러냐. 오늘은 저기요. 우리 인턴 아, 나 카메라에 안 보여 가지고. 아, 예. 죄송합니다. 오늘은 2대 2로 한번 대결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인턴을 계속 옆자리에서 지켜봐 왔고 멋진 성과 올리지 않았습니까? 1등 했습니다. 1등 1골팀이랑 이쪽 팀이요. 우리 부대. 아, 부대. 이제 바이어분들 모셔 보죠. 기가 좀 많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피곤해요. 아, 오신 것 같은데? 문이 안녕하세요.
그대가 들어줘. 어, 잠깐만, 이거 밴분 같은데 혹시 아니 혹시 어 두 분이 혹시 쌍둥이 담에요? 축구를 진짜 좋아해요. 시원하고 어. 좀 이런 샴푸가 있을까. 그럴 땐 무엇을 해야 되냐? 힐링을 해야죠. 네. 편하게 좀 누워 계시면 아, 골고루 좀 발라주시고 골고루 예, 해주시고 좀 더 팍팍팍팍팍팍 할까요? 이걸 이제 브러쉬인데 조금 더 뿌릴까요, 부장?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예. 축구할 때는 포지션이 어디예요? 라이트 윙. 오. 아, 이거 또 야. 잘 달리. 부장님도 포지션이 있으십니까? 저는 뭐 주로 뭐 비비 많이 하죠. 비비. 비비가 무슨 볼보이. 아, 아 볼보이야. 아 우리 부장님 개그가 아 날이 갈수록 재미없어. 너무 멋있다. 와, 안정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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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판타지스터. 와,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멋있다. 느낌이 이렇게 스케일링까지 한번 해드렸는데 좀 마음에 드셨는지. 축구도 좋아하고 플레이도 너무 좋아해서 고르려고 했으나 아, 진짜 스케일러를 해보니까 어, 지금 너무 시원하거든요. 오, 아, 제품을 아, 보고 맞습니다, 결정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 마음에 드시면 유둘러주시면. 아직 몰라. 이쪽 팀으로 누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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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장님과 좋은 추억이 있는 우리 피스. 커넥트, 신뢰, 믿음, 트러스트. 감사합니다.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네. 저는 두 분 보고 제품도 좋으니까 네, 촬영 너무 잘해주셔서 같이 누르자.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원 판! 고객님 같은 경우는 두피에게 선크림을 발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자연스럽게 두피에도 이제 노폐물이 발생하죠? 그럴 때 요 스케일러로 깔 수밖에 없는 노폐물을 제거하시면 정말 좋을 거. 인턴 정신 차리라고. 초록 버튼. 아유, 이러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저번처럼 뭐 슈퍼바이어가 뭐 연예인 분이라든지 뭐. 아유,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앞에 혹시 보이시는지. 아, 이제 제가 안내해드릴게요. 아이고, 아이고. 아유, 인턴 조심하고. 안녕하세요.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어깨가 좋으셔. 어, 몸이 탄탄하시고. 몸도 좋으시고. 어유. 어유. 혹시 직업이 어떻게 되세요? 노래해요. 노래하시는. 아, 노래하신다고요? 예. 예능 하시지 않으세요? 춤도 추시고. 어? 어디 가나 봐. 진짜로? 바로 가요? 어, 진짜 맞추실 수 있어요? 이 정도의 눈썰미면 아, 왜냐면 아, 승진할 수 있어요. 아유, 이게 사실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혼성 그룹. 어? 춤의 일가견이 있다. 우리보다 어리신 분 아닙니다. 저희 슈퍼바이어 모시겠습니다. 와. 가면을 벗고 얼굴을. 아유, 아이고, 이렇게 진짜 몰랐어. 와, 진짜 몰랐어요? 실물은 처음 뵀는데. 오, TV랑 똑같이 잘생기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머리를 혹시 얼마나 자주 감으시는지. 하루에 한 두세 번은 감는데. 얼굴요. 근데 이제 땀 흘린다 그러면 한 세네 번은 감아요. 혹시 실내가 안 된다면 그 두발 상태를 좀 점검해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오, 좀 많이 좀 상해 있는 상태인데. 아니, 아니 근데 뭘 바르신 거? 아니 거의 고슴도치인데. 아 상당히 좋으신 거. 아 밀도가 좋으시고 진짜 탈모 없습니다. 아 정말 우리 슈퍼바이어님은 청결하신 분 같습니다. 아 맞아요. 너 아무 냄새가 안 나고. 모델도 굉장히 좋은 게 샵에서 좋아하는 모습이에요. 세팅이 용이롭고 막 엄청 억센 스타일은 아니시죠? 모질이 엄청 억센데? 그런 거 같았어요. 샴푸에 대한 그런 니즈나 이런 것들은 아 그런 건 아직 없어요. 아 사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일단 뭐 제품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이제 스케일러인데 요건 이제 보통 마른 상태에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네,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이게 좀 긁어내듯이 하면은 머리 이제 두피에 있는 각질들이 제거가 된다. 그치? 긁혀 나갑니다. 치과에서 스케일링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런 느낌이 그 스케일러예요. 또 저희가 또 준비한 네, 이 세럼 딱 발랐을 때 그 쿨링감. 아 그래요? 네. 이거는 세럼이라서 우리 슈퍼바이오님께서 시원하신지. 아 두피 시원하다. 아 두피 시원하다. 제가 겨울 같은지. 어? 와! 어? 그죠? 어? 박하! 남다르죠? 이 세럼이냐? 하라고 스케일러냐? 스케일러냐? 이거 차이죠. 예. 뭐 더 없어요? 저희는 뭐 목마르실까 봐. 여기까지. 아, 잘했어요. 아, 인턴 잘했어. 아, 인턴 잘했다고. 아픈 제품입니다. 두 제품 다 있으면 너무 좋지만 고객님의 취향. 오늘은 세럼을 선택해달라. 좀 더 간절하게 좀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사실 저번에 꼴찌를 했어요. 제가 꼴찌를 해서
오늘은 아니 뭐 이렇게 저를 저를 이렇게까지 판단하고 일단은 저는 확실히 지금 와닿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쿨링감을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이쪽 거를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직접 머리를 감겨드리고 근데 이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옷 다 젖을 것 같은데요? 아 이런 말을 일단 물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야 자, 이게 자자자 자. 이거 브러쉬 이거 아, 한번 또 그래. 우리 고객님께서 네. 자 오! 아니 저기 헤드락을 하면 어떡하나 인턴 이렇게 시원하게 해드려야 아니 우리 바이오 목을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죠 와 진짜 시원해 어 진짜 시원합니까? 우와 이게 아 고객님 상당히 어? 시원하네 야 고급 스킬을 이런 서비스도 와우. 잊지 않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세럼 바르니까 어떻게 좀 쿨링감이 느껴지십니까? 머리가 차가운데 네. 쿨링을 하니까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제 뭐 세럼 손맛을 네. 기억하신다면 우리 고객님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이 맛이구나. 원팟 아, 감사합니다. 예, 잘 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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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 팀장님 축하드립니다. 아유, 고마워요. 고마워요. 부장님 우리 인턴이 좀 하네요. 어, 좀 치네요. 어, 좀 칩니다. 어, 좀 원판치 3 강릉이에요. 완판을 하고 예 쓰리 강릉이라고요. 아 자 이제 부장님 퇴근하시죠. 가 먼저 가시면 저 사무실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줌으로 회식이나 하지. 두피 건강이 고민이세요? 두피 케어를 집에서도 받고 싶으신가요? 비욘드 힐링 포스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9월 6일부터 12일까지 레드 위크. 잊지 마세요.